안녕하세요. 여러분, 오늘은 제 복장이 좀 틀려 보이죠? 반바지, 맨날 그 티셔츠인데, 오늘은 이렇게 긴 팔에 이런, 고어텍스 기능이 있는 옷을 입었어요. 자, 제가 오늘은 이 옷을 입고,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줄 곳이 있어요. 그쪽 가서 다시 연락을 드릴게요. 자, 렛츠고! 여러분, 저는 볼케이노 내셔널 파크 비갈랜드 하산 국립공원에 와 있는데, 어제 그밤 9시부터 그 할레마우마우 분화구에 세 개의 그 용암 구멍이 생기면서 용암이 이제 흘러내려서 요곳을 이제 막 보려고 관광객들 또 로컬들이 지금 많이들 왔는데 찾을 데가 없어요. 뭐 정말 이 모습을 거의 한 2년 만에 다시 보는 건데, 지금 저희는 이제 주차장에서 이렇게 보니까 빨간 기운이 보여요. 저쪽으로 한번 제가 잡아드릴게요. 자, 요렇게 지금 보여요. 이 모습이 거의 진짜 한 2년 만에 다시 생겨갖고, 요 모습을 보러 지금 많은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. 코나에서, 볼케이노 내셔널 국립공원까지 한약한 2시간 정도 운전해서 왔는데, 진짜 여기 오니까 킬라우에아 그 용암이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다른 일다 제껴두고 온것 같아요. 지금 보면은 주차하기 너무 힘들어서 주차 대전쟁이거든요. 저도 이 주차한 이 자리 찾느라고 엄청 걸렸거든요. 이제 그 일반인들 우리 이제 그 사람들이 할레마우마우 분화구를 가장 가까이서 볼수 있는 스티밍 블러프까지 제가 이동을 해서 그쪽에다 다시 영상을 찍어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. 지금 뭐 한국에는 뭐 주민대표령이 내려졌다고 뭐 가짜뉴스가 이렇게 큰 방송사에서 이렇게 허위 보도를 하더라고요. 근데 사실은 이와 다르고요. 지금 이 할레마우마우 분화구의 그 용암은 안정화되게 이렇게 그 분화구에 이렇게 예전에 이렇게 물이 고여 있었는데 그 물을 다 수증기를 다 이제 만들어내고 용암이 차 이렇게 있는 그런 단계에 그래서 지금 뭐 한국에서 보도되거나 어떤 뉴스에 기사거리 조회수 높이려고 하는 그런 거는 실체랑 좀 다릅니다.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이런 대장간을 보고 있으니까 안심해도 좋을 것 같아요. 끝없이 들어온다. 엄청난 인기인데 이거. 깜깜해질수록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오고 있어 지금. 그러게. 진짜 하와이에서 용암 만나는 것도 정말 행운 중 진짜 큰 행운인데. 맞아. 내년은 좀 기대가 된다. 예, 우리도 예전에 용암 하이킹 한거 잊지 못하고 했는데 사람들이 그런 거 누렸으면 좋겠네.